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파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새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메시아의 통로로 야곱을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선택하셨어요. 주님의 의지대로 선택하셨어요. 그 안에는 나의 생각도 나의 의지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인성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나았어요. 야곱은 속이기에 명수였거든. 사기꾼이었어요. 기질적으로 사기를 잘 쳐. 잘 속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씨앗을 주셨냐? 영적인 가치를 무한대로 사모하던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던 거죠. 물론 본인이 가지려고 애를 써서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예요. Entire grace of Christ.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죠.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원했던 것이 있어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상류 쪽에 존재하던 곳이었어요. 이 밧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원지대거든요. 날씨도 좋았어요. 지금의 이라크나 터키, 그러니까 이라크 북서쪽이나 터키 동남쪽 그쪽 지역이었어요. 그쪽에 지금은 쿠르드라고 하는 종족이 많이 살아요. 시리아, 이라크, 터키 그 경계선 그쪽이 밧단 아람이에요. 쿠르드족이 그 경계선에 많이 살아요. 불쌍한 민족 2천만 명이 넘는데도 나라가 없어요. 강대국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가 나라는 없이 그냥 흩어져 살죠. 하여간 그 지역에 이삭의 동생들과 형제들이 살았거든. 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죠. 원래 데라와 아브라함은 예전에 바벨로니아 그 수도 예, 바그다드는 아닌데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비옥했죠.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있었어요. 평야도 아니고 평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막화가 되어버렸죠. 저주받은 상태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적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식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잡혀서 성경의 66권을 믿지 않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 600년 뒤에 발생된 600년 뒤에 발생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 역사를 알고 있다면 제가 이제 무슬림들한테 말을 하죠.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 성경이 완성되고 600년 후에 이슬람 꾸란이 생긴 거야. 그러니 마음에 드는 적 그리스도의 사자야. 그렇게 얘기하죠. 너 공부 좀 해라. 왜? 그들은 절대 안 믿거든. 예수님은 그저 꾸란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선택됐죠. 아브라함 때에 티그리스 강도 건너고 유프라테스 강도 건넜어요. 그래서 히브리가 이브리에서 오는데 이 히브리 이브리의 뜻은 강을 건너다. Cross the rivers. 히브리 이브리 means cross the river. 그래서 히브리 종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데라는 아니에요. 데라는 이 지역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하란 그 주변이 바로 바단 아람이에요. 꼭 어느 지점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데라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형들, 동생들, 누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의 다 사촌들이 거기 바단 아람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너의 부인을 찾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에 친척들이 사니까. 언약이 소통되는 친척들이 그곳에 사니까. 이제 이삭도 그렇게 가서 리브가를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그리로 가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8절에 가난한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에서가 부인을 찾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을 쫓아갔을 것 같아요. 바단 아람에서 여자를 만났을 것 같아요. 언약이 통해.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크리스찬들 가운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아요. 그런데 조금 믿음이 들어간 여성들, 믿음이 들어간 여성들은 남자들을 볼 때 좀 믿음의 사람들을 원해. 그런데 믿음만 또 보는 건 아니거든.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과 똑같이 가요. 두 개를 또 같이 오가. 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도 좋아야 되지, 돈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더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들이 준비가 되든지.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남자들만 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뭐 요새 이제 결혼 안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만 남자들도 남자들이지만 여자들이 더 노처녀가 많은 거예요.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살기 힘들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차세대 운동을 펼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배 운동 펼쳐라. 전도 선교 운동. 누가 펼칠 거예요? 무슬림은 5명, 6명. 돈만 있으면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러니 자녀들 전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해요?
사탄 마귀 악령들 적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럽이 저렇게 된 거예요. 이제 1세대가 지나요, 2세대가 지나요, 유민자들, 이민자들 가운데. 그러니 지금 런던 시장, 영국의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의 자손 1.5세대. 그래서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준비되면 좋죠. 알고 보면 나도 상대방의 실력을 보는데 나도 좀 어느 정도 갖춰야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준비되면 믿음의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니거든.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중에 무엇을 고르겠느냐라고 얘기해야 된다면 사실 믿음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정말 온전한 믿음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주십니다. 달란트도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믿음을 선택하니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얻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죠. 가병들도, 가병이 뭐예요? 집에서 부리는 병사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야곱은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여자를 찾았던 거죠. 외삼촌 댁에 가서. 자, 1번에 야곱이 누린 복이 있어요. A의 축복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라크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언이 이마 때리세요. 모기. 착. 모스키토. 이 6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당연히 돈 필요하죠. 돈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유, 돈은 악한 거야. 악한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악한 거지. 그래서 실력을 준비하고 재능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돈이 오게 되겠죠. 공부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실력도 안 갖춰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돈을 정복해야 되는 건데 돈이 따라오도록 나를 준비하면 돼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생명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삭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이삭은 히브리,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정말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이스라엘 거버먼트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언약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다고요.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저도 주의 은혜로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저를 잘 알아서 감사해요. 내 수준을 잘 알고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게 하나님이 제 3자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에 영적인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주님께서 또 이 계시의 역사를 펼치려면 주님께서 또 재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능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재능이 더 있으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 사람 몫을 해낼 수 있거든요. 모두 감사하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건데, 뿌리는 대로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자유하면서 이겨내면서 심다 보면 열매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선명한 복음과 천일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 이걸 단순하게 믿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을 했는데, 저는요 선교 연맹을 펼치면서 굳이 우리 예수아 샬롬 교회를 뭐 재생산 펼치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열방의 현장에, 오히려 국내 현장에 재생산 펼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또 안 여시더라고요. 뭐 안 여시면 안 여시는 대로, 여시면 여시는 대로.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우리 아슈시 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본인이 또 전도사들 월급 주면서, 본인이 일하면서, 본인이 전도하면서.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교회가 9군데 세워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소중한 줄 몰라요. 우리가 교만할수록 상대가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사람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린 양들, 정말로 어린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니는 사실 어린 양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줄 알거든.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에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좀 비유 맞출 필요도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요. 어제 우리 아슈시 목사한테 메시지를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 그래도 이제 훈련시키려고 세우는 거지. 국제적인 선교사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도전받고, 그렇게 기회를 더 주면 본인도 도전받고 더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강의안을 내가 준비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강의안 대로만 하는 거야. 1번은 A 뭐뭐뭐, B 뭐뭐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야 네가 좀 묵상을 해서 덧붙이기를 해라. 근데 잘했어. 처음이었잖아. 영어로 메시지 할 기회가 없잖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 오버하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너무 오버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 오버하면 시간을 또 오버하잖아.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냐고요. 우리 아시시 목사가 약사예요. 그 나라에서 약사는 엄청난 거예요. 대도시에서 약사를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전체 방글라데시에 96개 주라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많은 주가 있는데 그 모든 주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집중하길 바라는데, 거기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네가 해야 될 몫이고 네가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대견해요. 30도 안 됐는데 목사되고 3년 4년 사이에 어떻게 9군데나 세우냐고요.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내가 방글라데시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좀 서운한 부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워라, 우리가 기도의 단을 더 쌓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소통을 했죠.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지만 예배자가 세워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단 아람으로 불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다. 맞이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내를 맞이하게 하셨다. 언약의 흐름이 타도록, 흘러가도록, 변제이 되지 않도록. 이 맞이하다 라카흐가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다. 이게 헬라어로는 람바노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라카흐예요. 라카흐, 람바노. 뜻은 같아요. 취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은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덜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일반 많은 뭐 대순진리회 같은 이 사람들, 무당들도 하느님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그 이름 동일하게 하느님을 믿어요. 무당들도.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강조해야 돼. 좋은 찬양들 보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찬양 많아서 뭐 나쁘진 않는데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바꿀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친척 사촌 형이, 첫째 형이 저한테 이런 것을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이러시는 거예요. 와, 핵심을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전달하긴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은 못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개념으로 또 라카흐 뜻에 뭐가 있어요? 빼앗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빼앗는 걸 좋아했어요? 에서가 장자권이 있었는데 빼앗았잖아. 누구요? 야곱이 빼앗았잖아요, 장자권을. 가만히 있어도 솔직히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누리고 있었으면 야곱은 자연스럽게 빼앗아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 기질, 그 체질, 기질을 또 하나님이 또 활용하시더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기질적 성향이 있잖아요. 나도 아주 분노를 많이 좀 표출하는 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물론 마귀의 통로가 될 때도 있지만 성령의 통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기질적으로 너무 온화한 사람은요 악한 악령들을 박살을 잘 못 내요. 고백도 잘 안 하고 선포도 잘 못 하고 그런 현장도 잘 못 가는 성향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또 하나님이 활용하실 때가 또 있어. 당하는 만큼 알잖아요. 내가 마귀한테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러니 더 이를 갈면서 악령들을 더 박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력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의 통로를 즐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또 절제하면서. 예배당 올 때마다 좀 물이 차니까 이 안에서 막 화가 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 또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수고해야 물이 사라지는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거죠. C.
명을 따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명하기를 명령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명령까지 받아야 되는 내가. 내 조, 내가 그냥 끌리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새 인본주의 시대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인본주의로 빠질수록 시간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빠지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인데 시간 다 사라지면 얼마나 아까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인본주의, 육신주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 결국 내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샤마라고 하는 건데요. 경청하다, 주의 깊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말씀도 샤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명령을 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명령하다, 이 샤마가 경청하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령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일수록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관점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요새 ADHD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걸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예전에 걸린 부분들이 많았는데 복음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감사하죠. 치유되는 거죠.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경청하게끔 하나님 만드시고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좋았으면 초, 중, 고, 성적이 좋았을 텐데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대학 시절에 막 은혜가 찾아오니까 기도하면서 학과 교양 과목 이제 외우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냥 외워지 그냥 외우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안 외워지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이셔 이거는 이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학과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잘 외워집니다. 효과를 봤잖아. 기도하면서 하니까 목사고시 보는데도 시험을 또 우리는 또 어렵게 나왔어. 한 3분의 1이 떨어졌거든 그때. 근데 나는 잔디밭에 내 일산에 살 때 얼마나 잔디밭이 잘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돗자리 가지고 기도하면서 몸 흔들어가면서 믿음 타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뭐하나 싶을 거예요. 뭔가 생각을 깊이 하나 보지? 눈 뜨고? 눈 뜨고 이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눕진 않았어. 앉아서 나무 보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판에 합격했어. 나머지 동기 3분의 1은 떨어지는데 20명은 떨어졌거든. 여러분 그러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어떤 일을 펼칠 때 집중해야 돼. 그런데 ADHD 이 어떤 그런 성향에 잡혀있는 사람일수록 일은 많이 벌리는데 집중을 못해. 그러니 열매를 못 내죠. 참 안타깝죠. 저도 예전에 과거에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안타까움이 커요. 그러면 지름길이 뭐예요? 선명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내 안팎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구멍들을 찾아내면서 스스로 발견해 가면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러니 되더라고. 자, 여기서 창세기 35장 갑시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해요? 제단을 쌓아라. 희생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야곱의 복된 자세 이렇게 제단 쌓으라고 하잖아요. 1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도 예배예요. 어원적으로 같아요. 기도로서 영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그냥 내 배만 채우려면 대충 먹을 수도 있어. 사이드 반찬 많이 있으니까. 근데 왜 꼬박꼬박 찌개 끓이고 국 끓이고 뭐하고 왜 그런 일을 하겠어?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 잘 먹어야 또 건강해지니까. 물론 운동까지 해야 되는데 요새 운동도를 안 해가지고 체력이 아주 바닥이죠. 우리 예전에 저도 정말 힘들게 살았었어요. 위에 누나가 내시고 제가 막내인데 또 저희 아버지 그 성향 제가 왜 과거에 집중을 못했겠어요. 주변에서 윽박지르고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불안해, 초조해, 두려워 그런 상태로 살아가서 정신적인 문제도 많아서 뭐 그것도 그거지만 교통도 별로 안 좋고 돈도 별로 안 좋고 버스 타기는 힘들고 어려서 이제 나이 먹어서 한 20분 거리인데 어려서는 한 30분 이상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걸었으니까 망정이죠. 요새는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체력이 막 바닥이야. 맨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읽어봅시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차란데요. 고통과 비탄.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탄스러운 거예요. 3절에. 그런 날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해요. 나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예배가.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예배가 되어야 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일하십니까?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고기보다도 채소를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물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뵈셨을 때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도 이해가 돼요. 딸 넷을
길러야죠. 가정생활은 너무 터프하지. 그러니 태교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실한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도 또 해봐요. 못 먹어서도 그렇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7절에 엘베델, 이 엘베델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복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제단 쌓았단 말이에요.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생명 사역을 펼쳤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꿈을 꿔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로 내려오실 것인데,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것인데, 그 재림일 때까지 살아남아서 열방의 237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그 요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험을 주고, 왜냐면 비행기 타고 와야죠. 거기서 살아야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허무맹랑하게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실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실현.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는 그걸 소망해요. On the Mount of Olives, 감람산 위에서 최고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라카우,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해야 돼. Force 해야 돼. 침노해야 돼.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이스라엘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체가 또한 이겨낸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최고의 이름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정부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Government is not Israel.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사람. 사람을 구원합시다. Let's save a people.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 사람 구원사역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세속 나라는 별로 관심 없어. 정부 관심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 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잘못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이 복을 누렸어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렸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렸어요. 주님의 언약의 씨앗으로 쓰임받았던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우리도 주님께 통치함을 받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최고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지체법, 죄성이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완전한 통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 밀레니엄 킹덤이 바로 완전한 통치, 완전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절대 시간표예요. 보입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 느껴지나요? 연상이 되어야만 내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에서가 받은 저주 8구절 본문 8구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 우리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받다 말함으로 가지 않고 9절에 아니 진짜 에서가 뭔가 이 천국을 침노할 그런 중심 가지고 있으면 왜 야곱에게는 바단 아람으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자기도 따라갔을 것 같아.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삼촌이죠. 삼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엇의 누인 마할랏.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죠. 그 우리나라는 거의 사촌하고 당연히 결혼 안 하는데 저 다른 세계 나라 사람들은 사촌하고도 결혼을 요새도 하더라고. 이집트에서도 사촌끼리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그쪽 사촌에게도 그 봉사가 있어요. 봉사가 있더라고요. 사촌지 간에 결혼했어요. 아버지 쪽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어머니 쪽은 이렇게 사촌. 근데 유럽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촌들하고도 결혼한다니까. 유럽계가. 하여간 그래요. 이때도 사촌지 간에 결혼했죠.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 자체가 병들다란 뜻이에요. 병들을 수밖에 없어. 이름대로 되지. 인생이 병들 인생이 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 또 병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할랏하고 또 결혼했어? 영육간에 병드는 인생이 되는 거지. 이름도 중요해. 그리고 비번에 창세기 27장 27 27장 39절 39절에서 42절 39절에서 42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에서의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죠. 39절에 너의 주소는 주소라고 해가지고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가 거주하는 그 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여러분 땅이 저주받고 그 대기가 저주받아요. 아무리 뭐를 심어도 작물이 안 자라. 비도 안 내려. 이슬도 없어.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 이 중동아시아 다 사막화가 됐잖아요. 이집트도 나일강 쪽만, 예, 강은 계속 지나가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래 나일강 쪽만 있지. 나일강 벗어나면 다 사막. 사막화가 다 됐어. 이슬람을 믿으니까 그래. 적그리스도 마귀 악몽들을 섬기니까. 메소포타미아 다 사막화가 됐잖아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알죠? 바벨론의 후예요. 이라크 민족들이. 물론 다 지금은 혼혈 다 됐지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의 역사가 또 나타나요. 말 쓰지 말 때. 이라크를 통해서 또 할 일이 또 있어. 종말의 시간. 이렇게 에서가 누렸던 그 모든 땅과 그 대기가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된 거지.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은 지금 사라졌어.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의 한 갈래
그노시스라고 하는 한 갈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에서는 이방족 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 이방족 속이에요. 에돔의 후손 가운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후손이 있는데 그 계열이 바로 갈렙. 자, 세계복음화 간접. 한 세 사람. New One Man. Church of Christ. 한 세 사람 관점에서. 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참 신묘해요. 네.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 은혜 아니야? 지난번에 나사렛 설명했잖아요. 나는 그냥 왜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생명의 떡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을까? 이사에서 이사한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 잘 못하겠지만 이사야 11장 11절에 가지, 다윗의 가지, 이새의 가지, 그 가지가 네체르잖아요. 네체르. 이 네체르가 나사렛이 된 거예요. 네체르가 성취됐구나.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그 현장으로 보내줬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발견되는 게 은혜죠. 은혜.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칼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검에 의한 삶의 연명. 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야곱을 섬겨야 할 존재. 뭐 우리가 섬기는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또 다른 거지. 종처럼 살 존재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죠. C.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인데 버림받은 상태.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회개를 안 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나 회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장자권이 됐든 무슨 권이 됐든 언약의 후손이 됐든 이런 관점에서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적 관점에서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박탈을 당한 거죠.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악하다라고 하는. 뭐가 사악해요? 창조주의 언약대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사악한 짓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처럼 사악한 짓이었다. 우리도 뭐 사악한 짓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하면 되니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백도 하지 않고 방종으로 빠지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형벌받는 것이고 그 이상의 상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금지를 시켰다. Forbid 했다고요. 금지를 시키고 reject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했어.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야곱.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그냥 나중에 묵상을 하시고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에요. We love God. 하나님의 의지대로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될 것이다. 영광스럽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의 이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그 영광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생명책에는 있겠지만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인생들 얼마나 영광스러워.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수많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창조주께서 기억하시고 성경에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은 사람 얼마나 귀해. 그런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속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정말 영광스럽죠. 그리고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가죠. 여기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갈릴리 바다 근처로 많이 다니면서 제자를 직접 불렀잖아요. 그리고 열두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잖아. 그것도 전적인 은혜인데 영원한 eternal place city of New Jerusalem 여기에 열두 사도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 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부러워. 이스라엘 나중에 성취될 이스라엘은요 이제 지파를 또 뛰어넘어야 돼. Over tribes 지파 뛰어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인생들이 True Israel이 되는 거예요. In Millennial Kingdom과 New Jerusalem City에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게 복이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야. 왜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Remnant가 누릴 수 있어. 남아있는 사람. Overcome. 이기는 자들이 응답 누리는 거예요. I bless you. Every Yeshua Shalom Church's members as real true Israel. Hallelujah. 참 이스라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지어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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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의 조건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라의 조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없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중하게 하시고 들기 모한테 명광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또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오장육부 주장해 주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여 온전히셔 예루살렘 소리 영광 누리게 주시고 천주왕국의 영광 누려서 주님께서 온전히 성전이여 여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주면의 응답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견하게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누리게 주시고 아버지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누리게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라. 저주의 세례가 샤타라 마귀한 명령을 섭리한 잼승의 영혼의 세례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결박받으며 있게 하지 원들의 박살나고 원들의 섭리의 물음을 사라지고 너희들의 시간표들아 지금 물맛에 떨어지고 원들의 불쌍하지지어다 원들이 사라지고 돌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5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나시관 나 기억합니다. 마치고 감사하여 감사함을 올리고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루어져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그 중심으로 선교예물을 올리고 또한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건축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르나 일어나셔서 236장 236장 1절과 4절 찬송합시다.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청만주의 법칙 먹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드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